한국의 정상급 테너와 베이스 등 성악가 15명으로 구성된 크리스찬 드림싱어즈가 북미 순회 공연에 올랐습니다. 19일 화요일 첫 공연을 위해 총 단원 중 10명이 밴쿠버를 방문했으며 이는 선교를 목적으로 북미 지역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공연이었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단원 모두가 한국에서 대학 교수 및 오페라 감독으로 활동 중인 크리스찬 드림싱어즈가 19일 저녁 밴쿠버 순복음 교회에서 북미 지역 첫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찬양할 수 있는 축복과 듣는 이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목소리와 재능을 내려주신 하나님 은혜에 깊이 감사한다며 20곡에 가까운 곡들을 합창과 독주 등으로 아름답게 연출해냈습니다. 또한 이번 공연을 주최한 김치훈 감독이 이끄는 밴쿠버 코리아 싱어즈가 찬조로 출연해 오 해피데이 등 대중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곡들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평생도록 좋은 그 탤런트를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그 찬양하는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 드림 싱어즈라고 이름을 이제 짓고 이제 그 이름으로 이제 해외 공연을 첫 번째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장 잘하는 그 노래로 많은 사람들한테 은혜와 그 감사를 똑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좀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특히 공연 중간엔 크리스찬 드림싱어즈의 운영위원장이며 74년 별들의 고향으로 데뷔, 이장호의 외인구단과 누가 용의 발톱을 보았는가 등으로 알려진 영화감독 이장호 씨의 특별 간증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색소폰 연주를 들려주기도 했으며 28년 전 처음 기독교에 입문하게 된 얘기들을 관객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19일 첫 공연은 5천으로 많은 관객이 참석하진 못했지만 이들 찬양 교수단들은 풍부한 성령과 고운 음색으로 청중의 귀와 가슴을 동시에 울리며 평화로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앞으로 남은 세 번의 공연을 노스 밴쿠버와 서리 지역에서 마친 뒤 시애틀, LA 등으로 옮겨 순회 공연을 계속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RTV 뉴스 이지연입니다.